관광하면 치맥이죠.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아,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한강에 왔거든요. 이것 보세요. 제가 한강에 오리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튜브처럼 생긴 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다고 하길래 오늘 여기서 먹방할 거예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와, 치킨 대박이다. 지금 나가서 치킨 먹을 거예요. 저 운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핸들 보시면 숫자 0 버튼 보이세요? 네. 이렇게 기울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갈 수 있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 혹시 그 저기 앞에 보이시는 도표들 보이시나요? 네. 도표들 네, 가까이 가셨다가 네. 이렇게 프로펠러에 걸리게 되면 빠르게 네, 출발할게요. 네. 어, 나간다. 와, 저기 63빌딩 있다. 63빌딩 백으로 먹으면 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또 돌아. 돌지 마. 아, 어떻게 닿으면 안 되는데? 살려줘, 어떻게. 살려줘. 걸렸다. 진짜 백이 완전 반대가 됐네. 아! 걸린 것 같아서. 아니, 걸리면 제가 풀면 되죠. 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 일단 메뉴 소개부터 해드리자면은 얘는 눈꽃 치즈. 그리고 얘는 킹 트리플 양념이라고 이번에 신메뉴래요. 크래미 소스랑 치즈킹 소스랑 이렇게 같이 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래요. 그리고 요게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요게 핫토스 치킨. 그리고 요거는 치즈볼, 그리고 요거 소떡소떡이야, 소떡소떡. 일단 치즈킹 소스 먼저 한번. 이게 크리미 소스. 잘 먹겠습니다. 치킨으로 입가심하고. 와, 진짜 너무 맛있어. 하나만 더 먹어야 맛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지? 저 잡으러 온 거 아니죠? 저 뒤에 뭐지? 우선 베이스 자체가 맛있는 양념치킨 소스에, 그리고 이 체다치즈 소스가 진짜 체다치즈 맛이 엄청 진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요 크리미한 소스가 되게 달달하면서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이거 조합이 진짜 좀 미쳤어요. 시그니처 메뉴 각인데? 이거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다른 데다가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눈꽃 치즈에다가 같이 이렇게 더블 치즈로. 치즈 소스 듬뿍. 이 소스 진짜 맛있다. 이 순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 크리미 소스도 그냥 치토스에다가 핫토스 약간 매콤하다 그랬거든요. 이거 크리미 소스를 살짝 뿌려서. 소떡소떡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양념하고 매콤 양념, 그리고 치즈하고 매콤 치즈가 있거든요. 치즈만 먼저 먹어볼게요. 와, 진짜 크다. 맛있어. 이거 소스가 되게 맛있다. 완벽해. 이렇게 시즈닝이 이렇게 막 뿌려져 있는데 되게 약간 짭조름한 게 맛있어요.
와, 근데 진짜 매번 이렇게 실내에서 먹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경치 막 좋은 데서 먹으니까 되게 좋네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사실 맥주랑 같이 먹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운전 중에는 맥주를 먹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기 선착장에 가가지고 대놓고 맥주 같이 먹을 거예요. 가보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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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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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어, 뒤에 뭐 또 걸렸어. 괜찮아요. 걸리면 또 풀면 되죠. 아이고. 짠! 지금 이제 배가 정박을 한 상태여서 이제 술도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구명조끼도 이제 벗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저기서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편하게 먹을래. 일단 맥주! 짠! 맛있겠다! 와! 아 근데 카스 병맥이 원래 이런 색이었나? 되게 이쁘다! 또 한강하면 치맥이죠. 으아, 잘 따랐다! 맥주는 카스죠. 와, 한강에서 이런 경치에서 이렇게 먹는다고? 이거 양념감자거든요? 이렇게 시즈닝 엄청 많이 뿌려져 있는데 진짜 가득 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진짜 맛있어요.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니까 후라이드 또 먹어줘야죠. 또 후라이드 그냥 먹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치즈 소스 한 번 더. 안 돼! 내가 양념됐네? 찍어줍니다. 와, 이거 체다 치즈 소스라서 진짜 맛있어요. 우와. 역시 후라이드 진짜 맛있네. 약간 매콤한데 예전에도 먹어봤잖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때. 치즈볼. 응? 다 뿌려 먹어야지. 우와. 핫도그 치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아, 순살로 먹으니까 너무 좋아. 진짜 그 치토스 비스무리한 맛이 나네요. 와, 맵다. 와, 핫도그 꽤 매워요. 매운데 되게 맛있게 매운 약간 진짜 약간 과자 같은 느낌? 와, 새 거였다. 이번에는 핫도그. 와, 근데 벌써 이렇게 슬슬 어두워졌어요. 밤에 진짜 예쁘겠다. 지금 조명 한번 켜볼게요. 우와! 우와, 아,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켜졌어요. 이쁘다. 안에 조명. 근데 오늘의 진짜 베스트는 이거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야, 진짜 시원하겠다. 맥주는 시원해야 돼. 나는 맥주 한 입. 아, 완전 시원해. 와, 껍질.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것만 먹고 싶어. 와, 진짜 예쁘다. 제가 진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진짜 금방 갔다 왔는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엄청 이쁘게 어두웠다. 여기 확실히 한강은 야경이 이뻐요. 조명도 너무 이쁘다. 오늘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흐려가지고 금방 어두워졌나 봐요. 대박. 안에 완전 촉촉한 것 보세요. 양념 맛. 딱 그 학교 앞에서 먹던 꼬치 냄새 나요. 여기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요. 떡 먹고 못 막힐 때는 맥주를. 여기 진짜 단짠단짠이거든요, 완전. 저번에 먹었을 때는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닦게 후라이드가 제일 맛있었는데 오늘은 트리플킹 양념이 더 맛있어요. 와, 와 배고파. 엄청 이쁘다. 밤에 타면 진짜 좋겠어요, 이거. 다음은 마지막 다리. 완전 촉촉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거품을 내줘야지 맛있다고요? 와, 제가 진짜 한강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못 왔으니까.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막 애들끼리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막 돗자리 깔고 놀고 막 그랬는데. 이거 소스 한 번만 더 뿌릴게요. 이거 소스 진짜 소스랑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소스를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치킨 소스도 치즈 소스도 오케이. 와, 역시 이거는 이렇게 소스 딱 뿌려서 먹는 게 최고. 치즈 먹어요. 안에 치즈 엄청 많아. 쫀득쫀득해. 맥주 먹어서 그런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되게 약간 취하는 느낌인데? 아비님 방금 꼬르륵 소리 나신 거예요? 아비님 오늘 낮부터 계속 촬영하시는 아무것도 못 드셔가지고 치킨 좀 나눠드릴게요. 저희 팬님이 90kg 너무 쪘나? 감사합니다. 쏙떡쏙떡. 맵다. 다들 소떡소떡은 떡이랑 순실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따로 먹는 거 좋아해요. No, God, please, no, no. 맛있어. 와, 이거 왜, 뭐, 에?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먹어야 돼. 안 매운 거 너무 매워, 지금. 요거는 양념 맛. 이것도 맛있다. 완전 치즈 맛 진짜 진해. 진짜 완전 진해요. 오늘 얘가 제일 맛있으니까 얘를 마지막에 먹었거든요. 소떡소떡. 아, 이거 진짜 매워요. 조심히 먹어야 돼요. 한 입에 다 먹자.
그 매울 때는 감자튀김. 드디어 아껴놨던 이 트리플킹 양념치킨. 마지막 하나. 제가 항상 실내에서 먹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야경 보면서 야외에서 먹으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신메뉴가 진짜 맛있었는데 소스가 되게 맛도 있는데 그 직접 짜서 먹는 거라서 다른 거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취향껏 조절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좋다.